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인천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고용부담금 36억 원을 납부하는 시교육청의 고용 상황을 질타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에 집계된 인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입니다. 2017년 52.1%에서 2018년 43.8%로 올해는 29개 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6,703명 중 2,280명만이 취업해 34%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10%포인트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계산공고와 문학정보고, 강남 영상미디어고등학교 등은 10에서 20%의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감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업에도 홍보 역할, 그리고 인천 기업과 잘 연계 맺을 수 있는 이 취업 지원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의 10%대, 20%대로 나온다면 100명 중에 20명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 정책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개선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뭐 취업지원관 제도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뭐 기업들과 이제 거버넌스 구축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인 36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시교육청의 태도도 꼬집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에 한참 못 미치는 1.33% 수준에 그쳐 지난해는 전국 장애인 고용률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채우지 못했을 때의 금액이 36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를 미리 그 36억에 대해서 납부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내년도도 고용을 채우지 못하겠다, 이런 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을 모집해도 지원 인원이 너무 적어 뽑을 수가 없다며 장애인 예비 교원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교육청 행감에서는 이외에도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와 학교 성범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